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트코인은 15%대 상승폭 만들어가면서 100달러 돌파했고요. 이오스와 바이낸스코인 7%에서 9%대 큰 상승폭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3.52% 상승한 8,071달러 형성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도 3%에서 4%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SV는 오늘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 가치는 2,521억 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6.8%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요. 7거래일 차트 확인해 봤을 때 대부분 상위 암호화폐들은 변동성을 조금 많이 보이다가 같은 지점에서 소폭 좀 깊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요 며칠 새는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14%대 상승세 큰 폭으로 유지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돋보이고요. 비트코인 SV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조정받는 화폐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몇몇 조정받는 화폐들도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 아닌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거나 2%대까지 하락세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00위권까지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요. 오늘은 상승세가 강한 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시면요.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네, 거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래소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시장입니다. 네, 업비트는 20위까지 순위 끌어올리면서 현재 57%대 거래량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네, 빗썸에서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이 많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1.19% 상승하면서 현재 960만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은 빗썸에서는 스텔라가 2%대 하락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죠.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 현재 세타퓨엘이 새롭게 상장하면서 거래대금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비트토렌트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빗썸에서와 마찬가지로 960만원대 초반을 유지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이오스와 엘프, 세타토큰 등이 조금은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은 혼조세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로 시작하는데요. 비트코인 앞으로의 전망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본격 조정은 언제일지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금주 후반 일시 조정 양상을 보였지만 예상보다는 빠른 반등세 연출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8,300달러 밑에서 좀처럼 상방향 돌파 후 찾지 못하는 정체 국면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주된 관심이 현재는 비트코인 방향성 찾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개선된 펀더멘탈 또 기술 지표들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추가 랠리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간 150%나 상승했다는 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단 크립토 와이즈 레이팅스 에디터인 후안 빌라베르데는 최근 칼럼에서 비트코인 겪을 다음 사건은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시 레이저는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장에서 30% 넘는 하락 경험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기사 쭉 이어서 보시면 내주는 비트코인이 여러 전문가들 예상대로 최근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본격 조정에 돌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교착 국면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해답을 찾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이 이미 여러 차례 8,300달러 돌파에 실패를 했지만 6,000달러로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것이 최소 저항선 궤도가 상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전망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추세가 현재처럼 지속이 된다면 빠르면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 여러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코인텔레그래프 분석 토대로 상위 암호화폐들 차트와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5월 23일에 긍정적 신호 7,413달러 첫 지지선을 확립을 했고요. 이동평균 모두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상대강도 지수도 65지점 긍정적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황소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기세 약화로 판단될 수 있는 지표는 이 7,413달러 또 20일 이동평균선의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동평균 유지되지 못한다면 5,9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8,496달러 돌파를 할 경우에 다음 저항선 1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10,000달러는 특히 조금 더 단단하고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일단 비트코인 현재 수준에서는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은 지난 며칠간 225달러 지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낮은 수준에서의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은 모두 상승 추세, 또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68달러 오버헤드 저항으로 밀어넣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넘어선다면 300달러에서 322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재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거래 설정 포인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리플 살펴보면요. 리플은 20일 이동평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강력한 반등은요. 0.45달러 오버헤드 저항선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황소들이 저항선 오름차순을 좀 만들어 나간다면 0.60달러까지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저항은 0.50달러 또 0.55달러에서 설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동평균 조금은 평평한 모습 보이면서 황소와 곰 사이에 균형이 나타나고요. 0.33달러 수평 지원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거래자들은 장기 포지션에서 0.27달러로 손절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5월 23일에 20일 이동평균에서 튀어나오면서 현재 450달러 오버헤드 저항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두 이동평균 위로 기울어져 있고요. 또 상대 강도 지수도 66,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하지만 450달러와 오름차순 채널 사이에서 조금은 강력한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새로운 구매 설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오스와 라이트코인 또 바이낸스 코인이 큰 상승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쭉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이오스 차트부터 살펴봅니다. 네, 이오스는 20일 이동평균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점 매수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6.82달러 오버헤드 저항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성공을 한다면 9달러까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두 이동평균 모두 상승 곡선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62 지점 머물면서 긍정적 영역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 이오스 차트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위험 신호가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부정적 발산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6.82달러에서 조금은 강력한 저항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선을 버텨준다면 좀 더 긴 포지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트코인 살펴보면요. 네, 오늘 라이트코인이 15%대 상승세 계속 유지해가면서 100달러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차트 살펴봅니다. 91달러 오버헤드 저항 돌파가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자리를 했습니다. 이제 107달러 오버헤드 저항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성공한다면 158달러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동평균 모두 위로 기울어져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84달러 지지선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00달러 돌파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코인 가격 분석 살펴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항선 상승 곡선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저항점 계속 설정하고 또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항선 위로 오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을 한다면 $40까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두 이동평균 상승 곡선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74선, 네, 아주 긍정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현재는 7%대 상승폭 만들어 나가면서 $34 전에 놓여 있네요. 네, 일단은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인 브라이언 켈리는 비트코인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향후 수개월 동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현재 수준에서 투자자들에게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서 포트폴리오 1%에서 5%대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건 크리 캐피털 창립자인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 투자가 향후 10년 동안 S&P 500 투자 펀드를 능가한다고 믿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볼 텐데요. 네, 최근 갤럭시 디지털 CEO인 노보브라치가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SNS 기업들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이 암호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죠. 페이스북 관련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B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2020년 1분기까지 자체 암호화폐인 글로벌 코인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올해까지 글로벌 코인 테스트를 마치고요. 내년에 본격 출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코인 이름을 프로젝트 개발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일단 페이스북 창립자인 주커버그는 이미 영국은행 총재인 마크 커니와 암호화폐 출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요.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온과도 이야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CCN은 페이스북이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안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요. 이를 통해서 금융 장벽을 허물고 또 소비자 비용을 줄여서 기존 금융과 경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안전한 디지털 자산 보관 또 거래를 위해서 최소 두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와 협상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CCN 보도 내용인데요. 코인 마켓캡이 프로축구팀의 스폰서로 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에 암호화폐 로고를 넣어 홍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정보 제공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이 프로축구팀 스폰서로 나섰는데요. 이번 주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또 이스라엘 베이타르 예루살렘 FC와의 친선 경기에서 베이타르 선수들의 유니폼에 코인 마켓캡 로고와 더불어서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의 암호화폐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6월 비트코인 선물 4.24% 상승한 8,175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5월 비트코인 선물 4.19% 상승한 $8,13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초록불 환하게 뛰면서 알트코인들 비롯해서 비트코인까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네, 요즘은 낮에는 조금 많이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온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내에서는 에어컨이 좀 강하게 틀어져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얇은 외투 챙겨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